네,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사심리 시간이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뭐가 왔어요? 시사심리 상담 시간이 왔는데요. 아니에요. 둘리가 왔어요. 썰매 타고 왔어요? 네. 아니면 스케이트 타고 왔어요? 둥둥 떠왔습니다. 떠왔어요? 네. 그런데 둘리의 성은 남성, 여성, 중성. 여성. 어떻게 알아요?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네, 못하는 증명할 수 없으면, 네. 증거가 없으면, 네.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 이 일이 벌어져요, 요즘에. 그러네요. 누구예요, 그런데? 짠입니다. 네. 짠하네요. 네. 짠하네요. 근데 무슨 일이 벌었다고? 증거가 없으면 말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요즘 어디서 듣는다고요?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요. 기사에 뭐가 많이 나요? 기사에는 항상 근거 네. 없는 이야기가 많이 나요. 가짜뉴스. 그래서 그 박사님 말씀과 같은 맥락의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내 말이 같은 맥락으로 주장하니까 뭐. 그래요. 무슨 기사를 찾았는데. 한겨레에서 말할 수 없는 이들의 반란이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여기의 수많은 서지연, 김지연들의 처절한 외침은 사회의 근간이 되어온 모든 힘을 압도하고 있다. 공작정치라는 구태의 프레임이나 무고와 펜스루를 들먹이는 물타기로 이 흐름을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촛불을 거치면서 말할 수 없었던 이들이 되찾은 목소리는 결코 제도권 정치에 구속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는 새로운 인간형이 출현했으며 이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것이다. 네, 어이, 멋있게 이야기했네요. 근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또 새로운 인간형이 출현되는데 이 인간형은 어떤 인간형인가? 이 기자분은 뭔가 새로운 흐름이 있다는 걸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여전히 노예의 심리 상태는 있지만 비명이라도 지르고 그리고 본인이 막연히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구원자인 줄 알았더니 속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한 점 한 결도 없는 분인 줄 알았더니 좋아하더라고요. 뭐를요? 저 몸을 좋아했나 봐요. 새로운 세상, 또 새로운 인간. 나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만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경우에 아니 내가 10년 전 거 내가 노래방에서 키스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국회의원 사퇴를 해야 돼. 국회의원보다 내 직업이나 내 사회적 명예가 더 별별로 없을 텐데 그럼 난 죽어야 돼? 이런 뭐 교수? 음악의 학생을 가르쳤는데 써 그렇지 않고 좀 더 스킨십을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뭔 소리를 지가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사람들이 다 처하고 있을 때 그럼 다 우리 죽고 자 우리 다 사표내고 말자 라는 건 해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이분이 공작이라는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것이 상당히 내가 보는 시각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 이거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를 위해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치인들 미투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네. 맨 처음에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음해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공작이 된 건가라는 식으로 공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거든요. 여전히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공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야바위꾼들이 이 사람을 홀리거나 또 거기서 이익을 취할 때의 공작 의미의 공작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런데 미투는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이 문제가 생각보다 들으면서도 이해가 되지만 돌아서면 까먹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뉴스가 터질 때마다 똑같은 생각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게 되게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 미투 방송을 하고 나서도 댓글 달린 것들을 보면 그런 시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어떤 시각이요? 저번에 서지영 검사가 사표 내야 된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사표를 언제 내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초기에 폭로할 때 사표를 그렇죠. 내면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내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 내가 왜 내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되고 명확하게 본인이 뭐 어제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거의 8년인가 10년 전에 일어났던 그때 안태근 뭐 검사인가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네. 비서실장 하던 검사였대요. 상가에서 법무장관하고 그 잘나가는 그 법무장관 비서실장 하는 그 검사가 하고 같은 한 자리에 있는데
거의 자기를 성추행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게 8년 전인가 10년 전의 일이죠, 그죠? 네. 그 일이 터졌을 때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 너무나 당혹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본인이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소연했는데 결국 자기는 그게 받아들여지기는커녕 피해를 당했어요. 네. 어떤 피해를 당했어요? 지방으로 전출당하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지방으로 전출당한 거 성진 누락되고 뭐 쓸데없는 사무감사도 받고 뭐 그랬는데 여러 개 괴롭힘을 당했다 이거예요. 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 검사예요? 통영지청 검사였죠. 네. 그때 통영지청 검사는 보통 검사한 지 10년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가요. 네. 근데 서지영 검사는 검사한 지가 거의 15년이 됐대요. 15년이면 검사, 보통 부부장 검사는, 잘 나가는 검사는 벌써 부장 검사가 됐어요. 네. 근데 통영지청으로 넘어갔다. 15년 됐다. 이거는 검찰 조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뭘 먹었네 이제. 쟤는 사표 써라. 사표 써라는 상황이구만.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갔을 때 저가요 8년 전에 10년 전에 성추행 당했는데 그래서 지금 도저히 못 살겠어. 저가 여기서 다시 폭로를 합니다. 미투 열풍에 부응해서 뭐 그거 한 거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자마자 어떤 뭐 역공작이든 공격을 받게 됐냐 하면 제 지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지금 저거를 끄집어낸다라는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 본인이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는 제소를 했다면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2차 피해 이런 것들에서도 훨씬 본인은 그 공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지원 검사가 얼마 전에 뭐 진상조사단인가 하는데 항의를 했대요. 왜? 자기가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폭로를 했다고 지금 뭐 검찰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오고 나는 검찰 내부에서 자기를 공격을 한다 이거야. 자기의 이 폭로를 진정성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이게 검사를 만약 그만두고 시작했을 때 예. 복직이 안 되면 어떡하냐. 안 되면 변호사로 살면 되잖아. 힘들게 이제 검사 시험 봤는데 힘들게 검사 봤는데 검사 사표 내는 사람은 다 사표 내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다 변호사 해요. 아니 누구는 뭐 힘들게 박사 받고 교수 안 됐어요. 잘리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불합리한 상황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한 걸 폭로를 하는데 왜 내가 고생해서 이룬 성과까지를 내가 내려놔야 돼. 그건 2차 피해거나 아니면 나를 또 피해자로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렇죠. 예. 굳이 사표를 내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마치 추가적인 희생을 얘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럴 때 그 본인의 이야기하는 거에 진정성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나는 진짜 성추행과 성폭력에 대해서 내가 불쾌함을 느끼고 적어도 이 조직이 이런 게 난무하는 거는 아니다. 그거는 뭐 이 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나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게 개판이고 마초 난장판이지 이게 말이 되냐 아니면 권력에 줄대려고 멍멍이 짓을 하는 걸 떠나서 이제는 여자라는 이유로 술집 여자 취급하듯이 그대로 술만 취하면 보이는 게 다 여자다 술집 여자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거가 진짜 본인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였다면 그걸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사표를 내지 않고 저한테 불이익 준 사람 처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무리한 요구는 아니죠. 그런데 그 요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무리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그런 요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네 어떤 불이익 때문에 네가 지금 불평하는 거지 중요한 건 네가 지적하는 그게 이슈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의 공격을 받을 때는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그 메시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야. 아, 그러네요. 마치 꽃뱀처럼 보여줄 수도 정확해요. 검찰 내부에 있는 다른 여자 검사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더 혼란스러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놀랍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단순하게 1차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이야기가 부당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배려 없는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보다 선명하게 나의 요구 조건을 확실하게 긋고 시작하는 게 더 나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주체로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나가는 게 미투 정신에 어떻게 보면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근데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인사 불이익을 당해서 이걸 폭로한다고 밖에 비춰지지를 않네요. 아니 그리고 인사 불이익을 당해서 내가 폭로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거를 하면 안 그걸 하면 스스로 자기의 순수성이 없어진다고 볼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웃기잖아요. 같아요. 웃기잖아요. 또 누군가의 민낯을 갑자기 대변하는. 왜요? 갑자기 그걸 인정하거나 그걸 보고 싶지를 않으실 것 같아요. 누가요? 이 서검사님도. 그러면 그분은 왜 폭로를 했대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분은 그러면 검찰 조직에서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폭로를 한 걸까요? 검찰 마초 문화를 공격하기 위해서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폭로를 한 걸까요? 어제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한 달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인사 불이익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서검사는 아니라고 그랬잖아. 본인 아니라고 그런 걸 또 받아줘야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댓글 다신 분은 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한테 무슨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표를 내지 않고 이걸 처리하면 안 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는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만큼 먹고 살이 안 찌면 안 찔 수도 있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시겠죠? 네,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미 사표를 내야 될 것 같은 상황처럼 돼버리고 자기의 그렇죠. 본인은 의심받고. 병가를 핑계가 한 달 동안 그 안 나간대. 어이 또 안 나간다고 하는 순간 방을 싹 치워줬대요. 그럼 그 조직에서 너 빨리 사표 써. 그러면서 진상 조사단을 구성을 했대. 그리고 조희진 검사장이 거기에 같은 여자 검사니까 검사장이 그 본부장이 됐는데 더 웃기는 거는 그 검사장은 이전에 서지원 검사가 자기 성추행 당한 이야기를 했더니 뭐 그런 걸 언급해. 하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은 한쪽에서 있었으나 조희진 검사장은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란이 또 있었다는 스토리 알아요 몰라요? 들어봤어요.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지금 이 검찰 조직에서 마치 여자 검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듯한 페미니즘 코스프레를 하는 거를 제대로 캐치를 못하는 건가요? 네, 그 다음 또 무슨 댓글이에요? 그 다음에 사표 내고 대응하라는 건 적절한 상담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바로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사실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일단 신고하면 피해자의 신원 보장을 해주면서 조처를 취하는 방법이 있죠. 저는 그렇게 돼야 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이 적절한 상담이 아니래. 뭔가 적절한 상담이야. 그리고 또 웃기는 게 그 근거가 미국에서는 피해자 보호법이 있어가지고 벌써 이제 어떤 이 댓글에는 어떤 벌써 규정을 한지 아시겠죠? 서지원 검사는 피해자라고 네. 벌써 규정을 한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가해자 피해자의 구도로 가지고 그 사건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지원 검사는 피해자, 그 다음에 안태건 검사는 가해자, 그래서 안태건 검사는 상관, 그 다음에 서지원 검사는 부하, 이거는 위계에 의한,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의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 네. 성폭행했다, 이 구도로서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인사불이익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면 갑자기 위계에 의한 성추행과 성폭력과 다른 이슈가 되어버리니까 피해자 가해자 구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한쪽은 인사 불평이 있는 인간이 쩡얼쩡얼쩡얼쩡얼 한 것처럼 들리고 한쪽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가해자를 고발하는 이 구도가 되는 거죠. 사건의 성격이 싹 달라지니까. 그러고 이제 피해자 보호법 미국에 있대. 우리나라는 뭐 피해자 보호법 없는 줄 알아요? 우리도 있어. 대한민국도 좋다는 법은 다 있어요. 대한민국 법은 법전에만 있지. 일상생활에서 법은 멀어. 보호를 차라리 안 해줬으면 좋겠어. 왜? 서지원 검사 보호해줬잖아요. 한 달 동안 병가도 쓰게 하고 방도 치워주고 이런 극진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국무회에서 언급을 한 사안이 됐는데 얼마나 큰 보호예요. 그렇죠.
근데 왜 충분히 보호받지 않은 것 같은지. 그렇죠. 이제 바로 그거예요. 충분히 보호해주고 싶은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안태근을 그럼 잡아놓으면 구속 수사하면 보호가 되는 건가? 안태근이 이미 잘렸어 다른 일로. 그렇죠. 정치가 뭐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정치가 뭐야 이게. 이제 알겠어. 이 댓글을 다시는 분이 얼마나 사건의 현상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하나만 하는 소리. 피해자 보호법이 있는 미국은 이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있고요. 미국 가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꼭 돌피다 미국 이야기하고 미국 법 알지도 못한 인간들이 꼭 미국 이야기한다는 소리 들을 때는 이런 경우예요. 아 근데 김지은 씨도 면직 처리됐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제 네. 한편으로는 그 김지은 씨가 도지사가 데리고 온 별정직 비서잖아요. 그럼 김지은 씨의 면직의 이유가 도지사가 데려온 별정직 공무원이니까 그 도지사가 그만두면 당연히 자르는 게 맞습니다라는 논리를 충청도에서 발표를 한 거죠. 네. 근데 얼핏 듣기에는 그게 맞는 얘기처럼. 그렇죠. 그게 놀라운 일종의 피해자를 엿먹이는 아주 놀라운 조직의 논리라는 거예요. 김지은 씨는 어떻게 보호해달라고 그랬어요? 김지은 씨가 JTBC 손석희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했어 여기 나왔어까지 이야기하실 생각이 드셨어요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신변이 걱정이 된다. 신변이 걱정이 된다. 네.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은 저를 보호해 줄 것 같아서 언제 소리소문 없이 내가 당할 수도 있다. 어떻게 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왔다. 그럴 때 보호라는 말 썼죠? 네. 그 보호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보호예요? 자기 지위의 보호예요? 자기 삶의 보호예요? 보호의 정체가 뭐야 대체? 세 개 다. 네. 그런데 국민은 김지은 씨 지위의 보호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네. 그거를 충청도에서 발표를 탁 했을 때 어느 언론이나 어느 국민들이든 우리 댓글에 김지은 씨가 지금 보호를 못 받아가지고 잘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올려온 거 본 적 있어요? 충청도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직위 해제를 했다는 거는 1차적으로 그게 보복행일까요? 보호행일까요? 보복행이죠. 그러면 왜 너희들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을 보복행위를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어떤 공권력이나 언론 그 한마디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놓고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 대체 그 보호는 뭐예요? 말로는 보호라고 하고 행동은 보복한다. 그것도 마피아들이 잘하는 짓인데. 그러면은 이제 김지은 씨가 그 면직 처리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제 서검사가 만약에 사표를 냈으면 어떻게 처리됐을지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걸 소위 말해서 별건이라고 그래.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둘리가 착각을 하냐 하면 아 그러면 김지은 이 사람을 사표를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일단 이 사람이 별정직 공무원이지만은 뭐 이 사건이 끝나든 별정직 공무원이라도 계약한 시점도 있을 거고 별정직 공무원은 계약 안 할까요? 계약서 안 쓸까요? 계약서 써요. 그럼 계약서대로 정도는 해주는 게 보호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뭐 계약서 뭐 싹 무시하면서 잘랐는데 뭘 봐요 더 봐. 벌써 2차 피해가 시작됐네요. 알겠어요? 2차 피해는 그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언급을 할 때 내가 참 웃기지도 않네. 2차 피해가 그 성격이 있고 뭔지도 제대로 정의를 못하면서 뻔한 소리라는 직접적인 성추행은 1차 피해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피해는 2차 피해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자기 직위에서 잘리는데도 아무도 그걸 2차 피해라고 지적도 안 하고 당연해? 별정직 공무원이라서? 얼마나 코에 걸면 고글이 끼에 걸면 기거리를 하면서 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세 번 죽일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진짜 안희정 씨가 김지은 씨한테 미안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2차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내가 잘리더라도 이 사람은 계약 기간 정도 있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했어야 되겠죠. 맞아. 또는 충청도는 조금이라도 안희정 지사가 잘못했고 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호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잘겠어요. 부지사님이라도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부지사가 잘랐어요. 지사 대행하면서.
지금 모두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네요. 이제 알겠죠?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다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상황. 정작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 응원한다 하지만 지금 도대체 뭘 해야 그게 응원이고 지지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투! With you! 하면 미투를 지지한다고 말은 계속 그렇게 그러면 아, 네, 제가 사흘이라 하는 마음으로 인간들이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찔리네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언젠가 우리 짠 선생을 향한 미투가 어떻게 일어날지 한번 우리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어, 찔린다며요. 아, 우리 짠쌤 보호해드려야 돼요. 그러게. 아, 우리 소중한 짠쌤. 짠쌤이 지금 미투하고 나갈 거야. 그러면 지금 둘리 씨가 지금 짠 선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예요? 아, 이건 좀 선생님이 무슨... 말로. 아니, 성은 빼고 추행. 박사님, 안희정 심리 분석해달라는 요구가 진짜 많았어요. 왜요? 왜냐면은 지금 이번 주 일주일 사이에 그 예. 안희정 전 지사가 네. 대선 잠룡해서 네. 이제 성폭행범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남은 정치 인생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걱정해야 될 것 같다.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어떻게 살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얼굴 잘 들고 잘 살던데 검찰이 출두할 때 얼굴 숙였던가요? 얼굴 들던가? 아, 그게 좀 저는 신기했어요. 뭐가요? 네, 얼굴을 빳빳이 잘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전혀.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걱정을 했다는 거죠. 아, 근데 네. 그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이분이 빨리 알려준 거네요. 그렇죠. 빨리 출두를 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알려주셨죠. 그렇죠. 처음에는 저는 안희정 씨가 정말 이거 목숨까지도 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너무 사회적으로 욕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뭐 네. 진짜 하루 이틀 사이에 안희정 씨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죠. 네. 정말 쌍욕들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근데도 안희정 씨는 되게 담담하게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담담하게 들어갔다. 네. 그런데 궁금한 거는 뭔가요? 그래서 그 안희정 씨가 네. 김지은 전 비서를 그렇게 서슴없이 당당하게 성폭행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거는 뭐 서슴없이 당당하게 성폭행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너는 내 수족이니까 너는 나의 분신이니까 뭐 내하고 자자 그러면 자는 거고 내 물도와 한 물 갖다 주는 거고 일종의 노예잖아요.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고대 로마 시대 때 이 이제 주인 도미노 밑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예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노예의 존재는 어떤 거냐면요. 집안에 노예들 있잖아요. 부인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지나가는 노예를 불러가지고 바로 부인 보는 앞에서 이 섹스 행위를 해요. 헐. 부인은 아무렇지 않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보내요. 왜 그랬을까? 질문을 하면 노예니까. 그게 로마 사람들의 귀족들이나 일반 뭐 평민이라도 노예를 그리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 풍습이에요. 그게 안 지사의 마음도 그랬을 거다라는 얘기. 본인이 그 노예의 도미노예요. 그건 김지은 씨가 방송에 나와서 했던 네. 말 어떤 말인지 기억나세요? 네. 너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너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그리고 너의 생각은 달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네. 했죠. 너는 나의 노예야.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야. 거기에 네 몸을 내가 잠깐 사용한다고 해서 뭔 문제니? 라는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는 거야. 왕이 궁녀를 대하는 그렇죠. 아,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인권을 얘기를 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로마 시민의 경우에는 인권을 이야기하고 로마 시민의 권리는 이야기하지만 노예는 권리와 인권이 없어요. 왜? 노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갑자기 노예인 줄 알았더니 제가 로마 시민이었어? 언제부터 시민이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은 와, 진짜 사람의 마음이 알면 알수록 신기한 것 같네요, 박사님. 실제로 안희정 씨가 본인 비서를 동등한 로마 시민으로 네. 대했다면 비서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확하게 그분이 인권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의 태도냐 하면요. 예. 너 비서는 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나를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을 표하고 고마워해요. 네. 그렇지만 네가 보기에 내가 적절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항상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뒤에 있는 모든 나를 아는 사람이 다 오,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바꾸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박사님은 이분이 예전에 대선 출마 선언문 읽어보시고 딱 제왕적인 태도나 이런 걸 얘기하셨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그게 이런 행동으로 나타날 끝까지 상상은 나도 못했는데, 아 이분이 상당히 지극히 야당적 엘리트주의와 본인의 정당성과 본인의 권리를 아주 아무 근거 없이 주장하는 그 심리 상태구나, 이거는 박근혜하고 비슷한데? 라는 생각까지 하게는 됐죠. 근데요, 이게 지금 이분이 폭로도 그렇지만 이분이 근데 나와서 말씀하신 거 보면 사전에 그 내부에서도 자기의 고민, 자기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SOS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이나 그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그것을 애써 무시하거나 아니면 덮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에서 오히려 더 절망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안희정 씨 참모들은 다 죽은 도미노를 모시는 그 심리 상태에서 안희정 씨를 모셨다는 거죠. 아, 그럼 이게 이분들이 다 민주화 세력의, 민주화 운동의 기반을 두고 시작하셨던 분들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안 만들어질까요? 그럼 민주화가 뭔지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건가요, 다? 아, 그 부분이 상당히 재밌죠.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를 부르짖으면 저절로 그 사람은 민주주의적인 행동에 몸에 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부르짖는 이념과 그 이념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아, 진짜 놀랍다. 놀랍네요. 뭐가 놀라워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걸 갑자기 알게 그렇죠. 되니까. 도덕을 부르짖고 엄숙을 부르짖는 우리 목사님, 신부님, 이 스님은 도덕적인 행위에 준하는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살기 힘들어하세요. 안희정 씨는 본인이 지사로서 비서를 둔다라는 것은 마치 제왕으로서, 왕으로서 궁녀를 거느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말하는 도구의 또 다른 용어가 뭔지 아세요? 노예예요. 근데 안희정 씨는 노예로 생각했는데 그 노예는 이제 궁녀 정도죠. 궁녀와 노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궁녀들은 월급을 받아요. 노예는 월급을 안 받아요. 그렇군요. 진짜 오늘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다 쪼개져서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니까 놀랍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안희정 씨와 비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다 이야기한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앞으로 뭐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안희정 지사가 지금 검찰에 출두하고 자진해서 나가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안희정 씨의 태도가 안희정 지사가 반성을 하고 나가는 출두일까요? 아니면 이것을 그냥 해결하고 다시 정치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돌파구로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번에 출두했죠, 그죠? 네. 그러면 안희정 씨가 반성하는 자세였던가요? 아니면 이거를 어려움을 또 극복하고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출두였던가요? 후자였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조금. 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되나. 아직도 왕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가 봐요. 훌륭하시네요. 거기서 아직 못 빠져나가고. 왕으로서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극복할 수 있겠지. 난 왕이니까. 망한 왕조는 그래도 3대는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503 그녀와 비슷한 마음이 갑자기 확 느껴지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더니 지금 갑자기 확 믿었는데 그렇게 상상이 안 된 거죠. 발현 자체가.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청취자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여쭤봤는데 오늘 충분히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짠이었습니다. 네, 둘리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 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